디지털 인문학에 관해 궁금한 7가지 이야기. 그 여섯 번째 시간, 디지털 인문학의 쓸모란 무엇일까요? 이번이 좀 주제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류인태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쓸모란 무엇일까요? 쓸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인문학 전공자들이 취직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인문학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곳을 다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도대체 디지털 인문학적인 요소를 요구하는 회사 또는 기관이 어딘가. 네. 뭐 어쨌든 한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로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디지털 인문학적 요소가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쓸모입니다. 근데 이 쓸모라는 말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인문학의 쓸모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맥락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지털 인문학이 일종의 학문으로서 갖는 쓸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학문 자체의 쓸모가 아니고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하면 밑에도 나와 있지만 취직하는 데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라고 할 때의 쓸모입니다. 그 경우는 어떤 직업 획득 맥락에서의 쓸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두 가지가 사실 완전 별개라고 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맥락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세분 선생님하고 그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디지털 인문학은 우리가 공인된 학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르긴 하죠. 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적 맥락에서 지금 디지털 인문학이 다루어지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문으로서 디지털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취직의 쓸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교육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준 조원희 선생님도 해주실 말씀이 있겠지만 대학원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계신 김바로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훨씬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도 많죠, 그죠? 네. 아마 그 제자들 어떻게 취직시키지 뭐 이런 고민도 늘 하고 계실 거고, 네. 실질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김바로 선생님이 문을 떼시기 전에 김병준 조원희 선생님 뭐 먼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해주실 말씀? 문을 띄우신다든지? 저는 패스트 팔로워가 되겠습니다. 김바로 선생님이 물길을 터지시면 거기에 졸졸졸 따라가는 걸로. 그럼 김바로 선생님은 퍼스트 무버신가요? 네, 퍼스트 무버 김바로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학문으로서의 디지털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퍼스트 무버는 제 지도 교수님이신 김현 교수님이시라고 할수 있고요. 저도 그냥 패스트 팔로우입니다. 다만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이상과 현실로 나누죠. 네. 이상적으로는 쓸모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믹이든 현실적인 취직이든 대학 교육 혹은 대학원 교육이든 뭐 이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학문에 무슨 쓸모가 있나요? 학문은 원래 재미로 하는 거 아닌가요? 마치 덕처럼 말이죠. 그 학문으로, 다시 말해서 재미로 하는 걸로 돈까지 벌면 금상첨화죠.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쉬운 거고. 그거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래도 뭐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인 얘기만 하자면은, 쓸모라,
쓸모라고 하면 사실 우리 인문학 혹은 인문사회가 제일 강한 지점이 소위 말하는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공계가 거칠게 표현해서 수학, 산수, 연산, 처리 여기에 강하다면 사실 인문학이 강한 건 문맥 등을 그리고 의미 등을 쉽게 파악하는 리터러시라고 볼수 있죠. 뭐 영어든 국어든 리터러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도 인문사회계가 훨씬 더 강할 수 있다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들 두려워하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특히 데이터 설계 구축 경영 이쪽에서는 도메인에 대한 이해, 그것도 리터러시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디지털 리터러시로 쓸수 있는 능력도 인문사회계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그 정보공학적인 양념이 뿌려졌을 뿐이지, 실제 본질은 리터러시거든요. 또한, 뭐,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을 하고, 뭐, 좋아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그거를 다시 한번, 돌려봤죠. 뭐, 그게 아카이브에서 검색을 해서 보든, 뭐, 영화를 보든, 뭘로 보든, 결국 인간이 돌려받는 건데,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각화? 그리고 이런 시각화는 결국 인간이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인문사회보다 강한 곳이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통합적으로 리터러시라는 쓸모,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쓸모가 막강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런 질문이라고 보여요. 영어를 할줄 알면 뭐가 도움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냥 통합적인 거죠, 사실.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취업하는 데 하는. 도움이 되죠. 영어를 할 줄, 잘할줄 알면. 왜요? 이분이 아니, 뭐 뭐, 보죠? 영어 영어. 강의 필수 이런 거그 작곡 공부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인문사회계도 디지털에 대한 요구가 취업 공고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쓸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로 정의하고 싶네요. 쓸모를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도 학문에서는 쓸모를 정의하는 게 합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약간 엇나가는 건데,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하거든요. 오히려 학문은 고상한 취미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약간은 안일한 사고가 그 인문학의 위기를 가져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은, 역시 또 이제 죄송해요. 또 유학 얘기하고서 그렇긴 한데, 약간 그 미국,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대학에 일찍 들어간 미국은 일찍이부터 사학과나 인문학이 연구가 어떤 그 효용이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크리티컬 리딩, 비판적인 사고, 그 다음에 라이팅을 대표되는 논리적인 표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것이 또 티칭이랑 모든 커리큘럼에도 녹아져 있고. 근데 한국은 여전히 모르겠어요. 또 학부로 돌아가면 다시 가게 되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비슷한 시기에 저는 그런 훈련을 한국 쪽에서는 받지 못했던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인문학이라도 조금 그런 그 실제적인 이 세상 바깥 세상에 나와서 도움이 뭐가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맨날 그 스티브 잡스 맨날 그거 좀 이제 그만 좀 띄우고 뭐그 리브럴 아츠 뭐그 그건 좀 그만 띄우고 정말로 뭐쓸수 있는 것들을 그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패스 팔로우 해드린다고 했죠? 뭐 김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쓸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보다도 왜 굳이 쓸모를 논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좀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일종의 배치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왜 듣기에는. 우리 둘이 싸게 좀 해줘 오늘. 싸우고 싶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좀 네. 있으면 좀 복도로 가겠습니다.
뭐 화면이 꺼지면 박포크 나서 둘이 싸우겠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근데 조원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로 좀 굉장히 좀 본질적인 거이긴 한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문학 하시는 선생님들 또 연세 좀 있으신 선생님들하고 가끔씩 이제 만나서 밥 먹거나 뭐 이야기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왜 굳이 쓸모에 대한 인지를 계속하면서 그거에 대한 강박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학문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좀 그렇지 않은 어떤 시대나 시기를 좀 살아오신 게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상대적인 거겠죠, 그죠? 지금의 어떤 소장 연구자들 또는 젊은 연구자들에 비하면 또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한편으로는 또 시류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김바로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좀 공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쓸모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쓸모가 전제된 학문을 또 하는 거는 또 다른 맥락인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쓸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쓸모가 무조건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부여하는 거는 또 다른 거이기도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리터러시 잠깐 김바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리터러시가 사실은 인문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어떤 굳이 우리가 쓸모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핵심적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로 풀면 그런 거 있죠. 비판적 이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학문들은 그러니까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좀 특수성인 것 같기도 한데 인문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좀 약간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확인되고 시야에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정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원리 이런 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면은 인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좀 깊이 생각하고 이면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인지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나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네 글자로 하면 리터러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은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길러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뭐 얼마 전에 만난 선생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문학은 브레이크 밟는 학문 아니냐. 다른 학문들은 엑셀레이션 밟는 거라면 인문학은 브레이크 밟는 학문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 엑셀레이션 밟기를 요구하니까 브레이크 밟는 학문인 인문학이 점점 더 뒤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게 결국은 뭔가 계속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들여다보게끔 하는 그런 지점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조원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뭐지? 학문은 고상한 취미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지금의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 인문학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해주신 말씀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리터러시를 학생들한테 길러주는 거가 예전 세대의 선생님들은 자기의 어떤 전공 지식을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형성이 됐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런 리터러시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대부분 읽기 그리고 쓰기를 중심적인 이제 매개로 해서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인문학 강의 들으면서 레포트 열심히 써가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토론해야 되면은 토론하고 하는 것만 충실히 해도 그 역량이 좀 길러지는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2000년대 이후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이제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글쓰기 중심의 전공 지식 강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능성이나 뭐 그런 지점들이 많이 약화가 된것 같고 그 반대급부에서 결국은 또 다른 측면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지점을 지금은 디지털 인문학이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약간 그런 인상주의적인 맥락에서 좀 풀어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쨌든 제 말이 좀 많이 길었는데
혹시 김병윤 선생님 그 연장선상에서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김바로 선생님과 종원희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선생님만의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인문학 쓸모나 디지털 쓸모 너무 또 복잡한 얘기를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은 그좀 의견을 좁혀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또 학부에서 인문학 교육이랑 쓸모와 또 대학원이랑 또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학부 뭐 리터러시나 이런 것들 요즘에 뭐 학부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초에 많이 또 강조하긴 하는데 뭐 네, 대학원에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대학원이라고 한정을 해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대부분 이제 일단은 대학원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대학원 뭐 협동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쓸모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디지털이라는 또 새로운 무기까지 장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쓸모 있는데 아직 그런 선행 사례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가 본격적인 디지털 인문학 석박사 배출한 사람이 이제 많지 않고 한국중앙연구원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지만 한국에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대학에서 이게 생기고 있는데 이제 아직 그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갈수 있느냐는 저도 아직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일단은 쓸모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거기 안에서 이제 학계 말고 다른 곳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치는 디지털이라는 무기로 할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과학 연구에서 디지털을 하는 연구자가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간다거나 저도 주변에 몇명 그런 뭐 인류학자가 페이스북을 가서 인간 뭐 행동을 연구한다거나 뭐 소셜 미디어 그런 회사들 가는 경우도 왕왕 봤고 뭐 언어학 같은 경우는 뭐더 직접적으로 말뭉치로 다루니까요. 그런 것 단행하고 그래서 학계 말고 다른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영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기능적 차원에서도 연구와 관련된 쓸모가 있다라는 걸 이제 대학원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익히고 그걸 자기 연구에 적용하는 맥락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부분은 시간이 좀더 지나면 많이 환기가 될것 같아요.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약간 여전히 좀 긴가민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네. 아마 시간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전공, 자유전공의 확대, 네. 초미의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 올 전반기 학계에서. 네. 그게 이제 취직하고 왜 관련되느냐? 결국은 사실 교육부의 어떤 입장도 마찬가지고, 일선 대학의 계신 관계자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대학 입장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률이 얼만큼 높게 나오느냐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네, 극단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인문계 그러니까 인문학 전공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인문학 전공학과 나오면은 취업하기 어렵다. 뭐 그런 어떤 인상도 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를 대학 입장에서도 뭔가 돌파를 해야 되고, 왜냐? 인문학 전공학과들을 다 이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교육부 입장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뭔가 채찍과 당근에 해당하는 정책이, 또, 적용이 돼야 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다섯 번째 질문에도 우리가 잠깐 이 이야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앞으로 무전공 그게 확대가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이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김바로 선생님, 그러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뭐, 운을 먼저 띄워주셨으니까 또 이야기를 좀 꺼내주세요.
네. 그래서 그거랑 쓸모가 어떨 것 같습니까? 더 디지털 인문학, 그러니까 교육에 초점을 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쓸모가 더 부각이 될까요? 그래서? 뭐, 네, 부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굳이 따지면 결국은 디지털 사회라는 그 거대한 환경은 뭐 이미 단단한 토대가 있는 거고, 이제 이 상황에서 그동안 디지털에 대해서 접근이 비교적 약했던 인문학의 입장에서 이제 디지털 관련된 거를 추가하는 디지털 인문학의 쓸모는 분명히 더 필요해지겠죠. 특히나 무전공이 돼버리면 이제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2학년 때. 뭐 2학년 보통은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려면 우리 쪽으로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 유인을 땡기려면 디지털 관련된 거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 당연히 쓸모가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모가 있냐라는 건 아까 김병준 선생님의 말이 대답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온전히 증명되지 않았고 앞으로 뭐 저희 모두가 증명을 해가야죠. 증명을 해내야죠. 조원희 선생님, 싸워주십시오. 아니 뭐 지금은 별로 싸울 생각이 없는데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 자유정어 무전공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진짜 좀 막연해요, 사실은. 예, 교육부의 정책도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교육계에 발 들였는지 어쨌든 이쪽 이전 20년 됐는데 뭐다 학부제 했다가 다그 학부제 없어지고 이런 것도 저희가 봤잖아요. 네, 뭐 융합 타령하다가 그것도 없어진 것도 봤고 자칫 그냥 그 위에서 시켜서 한번 했다가 기회만 되면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해당 정책과 관련된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뭐, 어떤 현안들을 가지게 될지, 그게 실질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그 맥락에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들었을 때, 어떤 효용이나 기능을 가지게 될지,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런 거를 대학에서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앞으로.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디그리가, 이제 여러 대학들이, 특히 인문대에서, 인준해주는 마이크로 디그리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 만들어질 때, 아까 그 김바로 선생님 뭐 유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그 마이크로 디그리 중에 모든 마이크로 디그리가 뭐 디지털 인문학 관련된 것만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아마 중심적인 게 아마 디지털 인문학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인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소규모 학위 과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어디 회사의 원서 같은 거쓸때 나는 이런 디지털 관련된 뭐 이런 것도 대학 다니면서 들었다라는 거를 또한줄더 적을 수 있는 지점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메리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종종 그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최근은 아니고 한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특강을 나갔다가 그 특강 나간 곳에 계셨던 선생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학부생들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는데, 학부생들이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받으면 취업하는 데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혹시 선생님 그런 유사한 전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취직한 사례가 있는지 그쪽에 계셨던 선생님이 물어보셨었는데,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아니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들은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 교육의 경험을 가지고 유사한 전공의 어떤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들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런 경우는 아직은 저는 주변에 없어가지고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관련해서 김병준 선생님? 김병준 선생님은 워낙 만나는 학생들 뿔이 되게 넓은 것 같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디지털 인문학 관련된 뭔가를 해서 취직한 학생이 주변에 있습니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문과 성대 국문과 수업에서 이제 넷마블 들어간 친구도 있고 뭐 기자 뭐그대뭐 저널리즘 대 디지털 저널리즘 데이터 저널리즘 살려가지고 이제 방송사 기자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걸 엄밀하게 디지털 인문학 분야로 갔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제 넷마블 간 친구는 제 수업을 듣고 약간 뭐랄까 그좀 아예 그냥 진로를 완전히 틀어가지고 데이터 분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제 수업은 일종의 이제 디딤돌처럼 돼서 아예 그냥 새로운 분야로 간 거라서 뭐 인문학을 연구한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인문학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에 굉장히 더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을 해가지고 공부해서 내가 디지털 쪽에 더 가야겠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뭐 개발이나 개발자가 된 친구도 있고 아예 그럼 데이터 분석가가 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명은 이제 기자가 된 친구는 뭐그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에 이제 활용은 하긴 했지만 그거를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디지털을 어떻게 도구로서 잘 활용해서 이제 간 거지 그걸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해가지고 갔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왕왕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아예 그냥 이공계스러운 방향으로 새로 아예 그 틀어버리는 거에 디지털 인문학이 좀 그래도 디딤돌 역할은 해주고 있다. 그 직접적으로 그걸 가는지 가는 사례는 아직 없고 디딤돌 역할로서는 굉장히 잘 그래도 몇 가지 사례가 있었네요. 네. 디지털 인문학 수업을 하셔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인문학 하지 말고 디지털 사이언스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인문학을 포기하게 이게 좀 올바른 사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아예 그냥 새로운 길로 간 학생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한 가지 전제는 일단 학부하고 대학원은 다릅니다. 이제 대학원은 이제 전공 공부로서 연구자 트랙이고, 학부의 입장에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거는 디딤돌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서 뭐 창업한 케이스도 있고, 소위 말하는 네카쿠베라에 뭐 취직한 케이스들도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공을 아예 바꿨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근간을 만들어줬다 라고 표현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복수 전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복전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의 원래 인문학 기반이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1년, 2년, 3년 정도 자기 전공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그 전공 공부한 거는 한 거고, 그리고 정보공학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 아예 잠재의식 혹은 기반 속에서는 인문학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정보공학도 같이 해가지고 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디지털 인문학으로 취업을 했다, 학부에서. 요거는 표현 자체가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처음부터가 기초적인 이제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니까, 학부에서는. 대학원 쪽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취직을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학부 레벨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학부니까, 학부 레벨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취직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들었던 사례가 이제 그 미국 그 HA가 미국 역사학회에서 그 디지털 워크숍 할때 참가했던 선생님께서 자기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기말 프로젝트를 다그 오메카라고 이제 그웹 출판하는 그런 형식 있잖아요. 이제 기말 페이퍼가 아니라 오메카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미지도 넣고 링크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자기의 그 취직 포트폴리오에 넣었더니 그거 보고 취직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 5년 전에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스킬셋 중에서 다양하면서 그리고면서도 그냥 그래도 인문학적인 기반이 연계된 스킬셋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학부생들한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거고 그런 게 의미가 있다면은 뭐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교육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실제 네네. 현직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자격증이니 전공이니 그거 보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냥 드러나거든요. 아예 그 사람의 실력이. 뭐 공동 포트폴리오면 조금 다르긴 한데 실제로는 뭐 깃허브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보면은 드러나거든요. 아, 이 친구가 뭘할수 있다.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공만 보면 아, 인문학 전공이네. 아, 얘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이것도 하네. 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죠. 인문학 전공자인데 기술적인 이해가 갖춰져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정말로 융합적인 뭔가 어떤 콘텐츠든 뭐든 간에 그런 걸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맥락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논의는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 주제여서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김명희 선생님이 디딤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김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학원에서의 디지털 인문학과 학부에서의 디지털 인문학의 맥락이나 목적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부에서 인문학을 전공하면서 물론 복수 전공도 요즘에 많이 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어쨌든 인문학 기반의 전공을 가진 학부생들이 디지털 인문학 교육,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디지털 환경에 눈을 뜨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극단적으로는 뭐 정말로 데이터 사이언스의 세계로 아예 그냥 진로라고 해야 될까 그런 방향을 그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내가 멀리 해야 될게 아니구나 재밌는 거구나 이걸 활용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문학적인 어떤 관심이나 이해를 더 확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인드로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긍정적인 시도를 하게끔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쓸모는 충분하지 않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대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 김바루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서요. 마치 그렇게 하면은 그 인문학이 무조건 정보공학으로 전환돼야 되고 이렇게 느낄 것 같아서. 예. 뭐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말 그대로 뭐랄까 지금 말한 거는 디지털 계몽을 해야 된다 인문학 쪽에 이런 느낌이라서 뭐 지금 현실은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디지털 세상이고 그랬을 때. 인문학을 기반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의 교과 과정은 없어요. 네, 사실 그러면은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이 각자 자기의 인문학, 인문사회 전공과 정보공학을 알아서 융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알아서가 아니고 그 융합 자체에 대한 커리큘럼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죠. 마치 계몽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지금의 현실은 윤태 선생님의 말씀에 좀더 가까울진 몰라도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조금 다르지 않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 탐색이죠. 디지털 리터러시고. 네. 김바로 선생님께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 탐색 또는 인문학의 전개가 궁극적인 목표로서 디지털 인문학이 달성해야 할 쓸모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 오늘 녹화는 마치시죠. 다음에 이거 안 해주십니까? 아, 다음 질문.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일곱 가지 질문의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했던 여섯 개 질문을 그냥 다 그냥 녹여내서 아마 이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전부 다 동의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잘 모르겠다 싶은 지점들을
그냥 뭐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녹화 때 만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